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IDC에서 리서치를 총괄하고 있는 한은선입니다. 오늘은 리테일 테크라는 요 화두를 갖고 조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미 리테일 업계에서는 리테일 테크를 넘어서서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또는 NFT 사업이다 이런 조금 약간 더 나가 있는 이런 이야기들도 막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IDC가 이제 구글과 함께 리테일 디지털 펄스라는 것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이제 주요 국가에서 조금 그 리서치를 진행해 봤습니다. 그 일을 기반으로 리테일 업계의 디지털 성숙도 현황 그리고 혁신 어젠다의 가속화 양상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리테일 산업의 이제 거시적인 변화가 뭐냐라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분명한 건 공급망은 지금 지속적으로 압력받고 있다. 또그 매장 시스템이나 운영에 있어서 실시간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졌다. 저희가 실시간 재고 조회할 수 있느냐, 상품 일련조 실시간 추적할 수 있느냐, 또는 실시간 저희가 흔히 그 라이브 커머스, 라방이라고 하는 실시간 소통 판매, 이런 것들이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머천다이징이나 마케팅, 이런 측면에서 지능화나 자율, 오토너머스라고 하는 것들이 기저에서 상당히 중요한 또 이제 기술적인 요소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는 전반적으로 결국은 이런 그 운영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요구들을 마구 등장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이제 네이버다 쿠팡이다 이런 그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이 급부상하면서 기존의 대형 오프라인 사업자들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 유통업체의 판도 변화를 이제 지켜볼 건가 이런 관점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이커머스로 전환되는 건 풀필먼트 중요성 같은 것 들이 상당히 이제 증가된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대형 유통업체들이 그 가운데서 옴니채널 전략을 강화한다든가 또는 기존의 오프라인 점포를 빠른 배송을 위해서 물류거점으로 이렇게 변신시킨다든가 이런 것들도 그 맥락 안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결국 이 전반적인 양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전반적인 협업이나 투명성, 이런 것들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고객의 그 생애 주기, 생애 흐름 전반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일종의 디스럽션, 그리고 그 가운데서의 재구성이 등장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상당히 필수적인 그 어떤 요소의 하나로 등장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든 그 모델이건 소셜 커머스나 AR, VR 같은 기술들도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걸 기반으로 했을 때, IDC는 그 리테일 산업의 어떤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크게 요 여섯 가지로 조금 정리를 해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공급망, 매장 운영, 머천다이징 및 마케팅, 이커머스, 고객 경험, 직원 경험, 요렇게 이제 여섯 가지인데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실제 이제 어떤 그 여섯 가지의 이 요소 안에서 핵심 그 프로세스와 그리고 비즈니스 목표가 연동되는가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세 가지의 저희가 그 3대 리테일 업체의 비즈니스 어떤 목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놓고 보면 결국은 매장 소싱 수익 증대, 고객의 충성도 증가, 이커머스의 판매 수익성을 향상. 요세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비즈니스 목표다. 향후 12개월에서 24개월간 리테일 업체들의 이제 IDC의 그 이제 조사 결과로 이렇게 드러났고요. 근데 이 가운데서 실제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하고 어떤 상호 연관성을 갖느냐라는 걸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매장의 소싱 수익을 증대한다 할 때는 절대적으로 일단은 96% 정도가 공급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상당히 연관성이 높다. 이어서 여기에 머천다이징 및 마케팅이나 직원 경험 이런 것들이 뒤따라 왔습니다. 그리고 고객 충성도를 증가한다라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97%가 고객 경험. 이거는 이렇게 당연한 좀 어떤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여기에 연동돼서 이커머스나 공급망, 요게 이제 중요한 또 상호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판매 수익성 향상 측면은 당연히 이커머스가 이제 핵심 프로세스로 거기에 기저에 깔릴 것 같고요. 그리고 공급망과 고객 경험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 핵심 프로세스별로 이제 IT 예산을 조금 간단하게 그 콘만 좀 보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뭐큰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생각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공급망에 대한 비중이 좀더 높다. 예,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놓고 봤을 때뭐한 30%가 나왔고요. 여기에 이어서 뭐 이커머스 하고 또 매장 시스템이나 운영 이게 이제 그 뒤를 이으면서 각각의 한17% 정도 뭐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대략적인 어떤 그 핵심 프로세스별 IT 예산 뭐 이런 양상이다 정도를 저희가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 IDC와 구글이 이 아테지역의 이제 리테일 산업 안에서의 디지털 펄스라고 하는 예, 요 RDP라고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예, 들어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테지역에서 리테일 업종의 디지털 전환의 성숙도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리테일 업체들이 어떻게 디지털화를 하고 회복 탄력성을 이제 갖추고 또뭐 역량을 개발하고 특히 이제 저희가 코로나 그 상황 이후로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쟁 또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 요구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예, 이런 맥락 안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웨이브, 두 번째 웨이브 그래서 대략 한 1년 간격으로 앞에 거를 뭐한 2021년 1분기 초에 진행이 됐다. 그럼 두 번째 건 2021년 4분기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디지털 펄스는 이제 네 가지의 단계로 저희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그리고 이제 각각의 어떤 중요한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뭐 요소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략, 프로세스, 인적 자원, 기술, 데이터. 예, 요 다섯 가지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숙도를 평가했을 때 디지털 참여 단계다, 탐색 단계다, 디지털 포부 결정 단계다, 디지털 회복 탄력성의 확보 단계다. 이렇게 점차 성숙도가 예, 높아진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확실한 건 이게 웨이브 1의 조사와 웨이브 2, 이제 오늘은 제가 웨이브 2의 조사를 일단 보여드리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RDP가 그 리테일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한4.6% 정도 성장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디지털 성숙도 자체는 좀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판단할 수는 있는데, 실제 이제 수치를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다시피 가장 오른쪽에 이제 디지털 회복 탄력성 확보 단계, 여기 그린으로 표시된, 이거는 실제 한뭐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확보한 4단계까지 간 리테일 업체는 요 아태 지역 안에서 한 2%밖에 되지 않고, 게다가 이제 1단계에 머문 디지털 참여 단계, 참여 단계에 머문 업체들이 44%가량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 2단계에 머물러 있는 게 지금 한, 4분의 3, 뭐한73% 정도가 됐기 때문에 여전히 뭔가 이 지역에 이 리테일 업체들이 디지털 전략을 개발하고 이걸 구현하고 이런으로써 경쟁 업체들하고 차별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예, 뭐 일종의 뭐 기회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예, 볼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고 있는가 이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략 같은 경우에는 혁신 전략 그리고 디지털 전환 이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성숙도가 가장 낮은 리테일 업체다 그러면 장기적인 혁신 전략이 없다. 좀 없는 편이다. 그리고 DX 이니셔티브가 상당히 단편화돼 있다. 조금 단기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가장 높은 이제 성숙도가 가장 높다. 이럴 때는 역동적이고 그 혁신적인 DX 전략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술의 경우에는 고급 경험, CX를 채택했느냐, 그리고 클라우드나 IT 현대화, 요두 가지의 요소를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만약 여기서 성숙도가 가장 낮다, 그러면, 뭐, 한 예로, 클라우드나 데이터 플랫폼 활용 같은데 초점을 전혀 맞추지 못한다. 아니면 맞추고는 있는데 되게 제한적인 뭐, 레거시 IT 인프라, 그룹을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충분히 통제되지 않는 IT 인프라, 그룹에 의존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저희가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가장 성숙도가 높아진다. 이럴 때에는 뭐 초계인화 같은 예, 요소들이 등장할 수 있겠죠. 인지 데이터나 상황 데이터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고려할 수 있고요. 특히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 예, 요걸 이제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적 자원의 경우에는 문화나 DX 프로그램에 대한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이를테면 경영진이 여기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느냐, 뭐 이런 측면을 저희가 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데이터와 지능, 요 요소 안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 그리고 고객 분석과 지표, 예, 이두 가지의 이제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데이터에 대한 뭐 가시성 아니면 분류 체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한 그 성숙도가 높고 낮은 데에 따라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특히 데이터 수익화 같은 것들이 비즈니스 전략에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오는 성숙도가 높은 리테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프로세스가 이제 여기에서는 프로세스 자동화 그리고 변화 관리 뭐 이런 측면들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제 한 5가지의 주요 그 측면별로 어떤 요소들이 이제 어떻게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가 이렇게 기본적인 걸좀 보시고 나면은요, 이제 전체적인 조금 평가의 그 샷을 공유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IDC는 지금 1년에 지난 한 2년이요. 그리고 사실은 앞으로 또 저희가 굉장히 지금 다양한, 예, 그 시장에 대한 조금 불확실성이나 변수들에 대한 예측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 경제 회복, 그리고 넥스트 노멀, 뭐 이런 1년의 어떤 그 이동의 과정에서, 가장 오른쪽에 이제 디지털 회복 탄력성을 상당히 중요한 성공의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IDC와 구글의 이제 클라우드 RDP, 요 설문조사 결과를 좀 놓고 보면 아까 앞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대체적으로 리테일 업체들의 이제 전체 평균 점수는 1단계 44%가 1단계에 있다. 이제 좀 낮은 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각그 측면별로 사실은 조금 차이를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서 보시면은 뭐 실제 그 4단계까지 이렇게 간 거를 평가하기는 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전체 평균이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2단계 어느, 예,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조금 뭐 전략이나 프로세스나 데이터 지능, 뭐 인적 자원 이런 것들이 미세하게 조금 더 보이지만, 기술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상당히 조금, 예, 가야 할 길이 더 있는 것 같은, 예, 그런 이제 왼쪽에 그 검은색 선을 저희가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를 이제 단계별 평균으로 또 봤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제 차트는 단계별로 이렇게 평균을 좀 보여주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이 개별 기업들이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나 규모 뭐 이런 것들에 따라 좀 차이를 보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이 아태 지역에서 약하구나. 근데 프로세스 같은 것들은 가장 조금 더 성숙도가 높게 나타났구나. 이렇게 저희가 참고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국가별로 좀 보여드리는 차트인데요. 예, 그, 뭐, 제일 먼저 한국이 어디 있나, 이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가운데쯤 있는데, 그래도 좀더 오른쪽 그룹에 이제 지금 속해 있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게 뭐, 리테일 업체 되게, 예, 다음 차트에서 소개가 될 건데, 다양한 형태의 그 리테일 업체들이 포함이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국가별로 봤을 때, 이제 싱가폴이 가장 조금 뭐 같은 2단계이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오른쪽에, 예, 성숙도가 조금 더 높게 나왔다. 그리고 이제 뭐 홍콩이나 일본, 뭐 호주, 한국 이렇게 같이, 예, 2단계에 조금 오른쪽에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개발도상국 시장 같은 경우엔 조금 이 RDP 진행이 좀더 이제, 예, 아직 가야 할게 조금 더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1단계에 좀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성장 여력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저희가 기회 요소를 볼수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살짝 복잡해 보이실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를 딱 놓고 보시면은 전략에서부터 프로세스까지 놓고 봤을 때 데이터 지능 쪽에 이렇게 검은색 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당 국가 안에서는 데이터 지능 부분이 조금 상대적으로 높은 거구나. 만약에 한국을 중간쯤에 이렇게 있는 한국을 보시게 되면 한국은 인적 자원 부문에서 이렇게 검은색 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5개의 요소 중에 인적 자원 부분이 한국에서는 조금 더 성숙도가 높구나라고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호주나 뭐 일본, 홍콩 이런 경우에는 가장 오른쪽 프로세스 쪽에 이렇게 쭉다 검은색 점이 예, 찍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서로 조금 다른 양상들을 국가별로 이렇게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리테일 업체의 그 세부 부문으로 한 8가지 정도로 이제 저희가 구분을 해서 예, 이렇게 들어가 봤습니다. 했을 때 요 안에서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 그 전문 리테일 업체들이 가장 이 디지털 성숙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이어서 이제 저희가 뭐 잇따라서 백화점, 뭐 빅박스, 전문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역시 이 8개 부문별로 이렇게 저희가 놓고 봤을 때 이제 만약에 데이터 지능이다 이걸 놓게 되면 이제 위에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데이터 지능을 보시면 온라인 부문은 데이터 지능이 가장 높은 걸로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그리고 밑에 그 F&B 예, 이쪽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자기 본인들이 이 다섯 가지 영역 중엔 데이터 지능 부분이 조금 더 성숙도가 높게 나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역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봤을 때또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기술이라는 부분에는 어디에서도 예, 점이 찍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전체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좀 전체 평균에서 기술이 가장 낮은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커멘트를 드렸는데 그 맥락에서 보시면 되고요. 이제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라고 보느냐라고 이렇게 던져봤습니다. 그랬을 때뭐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종합은 1위에서부터 8위까지 쭉 정리가 돼 있지만 만약에 1단계에 있는 분들은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 디지털 사고방식이나 문화가 부족하다. 만약에 한 2단계쯤 갔을 땐 경영진이 DX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오른쪽에 디지털 회복 단련성 단계까지 갔을 땐 디지털 기술이나 인재가 부족하다. 예, 이런 좀 예, 현안들을 예,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또 어떻게 그러면 이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혁신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주요 그 어떤 관건이 뭐냐 그 주제가 뭐냐 했을 때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보시다시피 매장 창고 운영 고객 유지 뭐 매장 창고 운영 또는 옴니채널 상거래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고요. 근데 이 이제 뭐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사실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 단계별로 이렇게 차이는 보입니다. 근데 확실한 건 디지털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겠다라는 그 과정 안에서는 지금 사실은 계속 시장 환경도 변하고 또 고객의 요구, 기대 자체도 계속 변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혁신이라는 것이 이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혁신의 뭐 지금 여기서 여섯 가지 분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의 분야가 다 어떠한 형태로든 우선순위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상당히 중요하다, 직접 연관돼 있다라고 이렇게 좀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를 예, 좀 요약을 조금 더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아태 지역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했을 때 이제 디지털 플러스 지수 자체는 지금 한 아태 지역 평균이 1.71이다 그랬을 때 한국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1.9위까지 지금 나온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됐고요. 이 안에서 실제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이렇게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생각보다 이제 디지털 탐색의 3단계의 비중이 뭐 조금 더 높게 나왔다. 이 가운데서 가장 그 주요 동인이 뭐냐? 디지털화를 위한 그랬을 때 이제 비용 절감, 수익성 향상 뭐 이런 것들이 우선 첫 번째로 이야기가 됐고요. 문제점의 가장 큰건 뭐냐라고 했을 땐 DX 로드맵을 문제, 그게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의 어떤 그 주제 분야 가운데서는 고객 유지가 가장 예, 쉽지 않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어떤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냐 했을 때 모바일 상거래가 예, 가장 높게 나왔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데이터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봤을 때 아태 지역에서는 이제 조금 더 상위 그룹에 올라가 있긴 하지만 분명히 또 저희 앞에도 상당한 예, 몇 개의 나라들이 있는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요거는 이제 IDC의 그또 다른 모듈에서 나오는 데이터인데요. 이제 참고로 일테면은 저희가 리테일 업체들이 2022년에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에 어떤 기술들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것 같냐라는 걸 이제 저희가 조금 그걸 기준으로 갖고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사이버 보안이나 뭐 회복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 인프라라든가 또는 그 매니지드나 부가 서비스, 가상화, 데이터 뭐 이런 키워드들이 좀더 상위권에 나왔다. 그래서 앞서 저희가 뭐 한국에서 만약에 아니면 AP 전반에서 뭐 저희가 고객 유지 이런 키워드가 등장했을 때 여기서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보안이라든가 이런 키워드들이 아마 연결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IDC의 미래 전망, 이 리테일 부분의 미래 전망을 한 두어 가지 소개해 드리면서, 예, 제가 조금, 발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IDC의 그 2022년 리테일 미래 전망에서, 리테일 업체들, 글로벌하게 2,000대 리테일 업체들이 엣지 컴퓨팅을 도입하면서 매장 내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근데 이걸 기반으로 직원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고객 경험 개선이라든가 또는 비용 절감, 이런 효과들을 대략 한 2026년까지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건 뭐 전방위적으로 매장의 운영이냐 아니면 리테일 인텔리전스나 고객 여정이나 뭐, 결국은 연결된 물리적 매장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구현될 거다라고 현재 IDC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그 안으로 더 들어가서 보자면 실제 저희가 시장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그 특히 데이터하고 관련된 것도 예 대표적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그 어떤 주문 처리라든가 점포의 운영이라든가 재고의 예측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국내에서도 예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이제 선진 이런 리테일 업체들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 그리고 이게 주요 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나 국내 시장에 또는 전통적인 이 유통 대형 사업자들도 이제 그러한 주요 어떤 기술들이나 아니면 그 모델들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비슷한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고객 데이터 플랫폼이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야기하는 무슨 풀필먼트에 최적화다 아니면 고객 만족의 계속이다 아니면 서비스 비용의 절감이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핵심 기반 플랫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리고 이게 시장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실제 사례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 IDC와 구글의 리테일 디지털 펄스에 대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리테일 업계의 디지털 성숙도 현황 평가와 혁신 어젠다의 가속화 양상, 여기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